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영어미술 지도자 과정 온라인 수업 교육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란 21세기 새로운 교육 형태의 컴퓨터상이나 요즘에는 핸드폰에서도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21세기가 되어 온라인 수업은 위에 도표와 같이 점차적으로 많이 증가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모든 교육의 형태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과 장소가 자유롭습니다. 둘째, 비용과 시간이 절감됩니다. 셋째,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며, 넷째, 강의를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다섯 번째,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런 형태의 교육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더 좋은 직업이 창출되는 것이 이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교수와 첫째, 즉각적인 학습자와 교수자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좀 부족하게 되겠죠. 또 두 번째, 교실과 같은 서로의 관계 형성이 좀 열악합니다. 세 번째, 교수가 직접 교실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동기 유발이 좀 저조하고, 네 번째, 즉각적인 도움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2010년이 돼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옆에 도표와 같이 중국에서는, 차이나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이렇게 많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표에서 보듯이 1998년부터 2010년도까지 10여 년이 조금 넘은 기간에서 보듯이 지금 이 온라인 수업이 거의 지금 10배 이상에 가깝게 수강생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학생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통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앞전에서 면대면 수업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 드렸고, 온라인 수업의 시간과 공간이 제약을 받으시는 분들, 직장인들, 자녀를 키우면서 공부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적합한 교육 형태라고 봅니다. 영어 미술 수강자들의 분포도를 보면 가장 많은 분포도가 30대, 40대입니다. 이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이 이런 새로운 시대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새로운 영어미술제도 도전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교육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는 이런 온라인 교육 형태를 전 세계에 보급하여 그 열악한 교육 환경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 교육을 무척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교육의 형태인 온라인 수업을 저희가 제공하오니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직업 창출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영어미술에 대해서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artplayground.com, artkido.co.kr and telephone number is 822-3392-3278.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Thank you. Bye bye.